네, 근데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재주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악기 연주를 그렇게 좀꽤 한다면서요. 꽤일까요? 그러니까 좀 제가 초등학교 때 원래 이제 누나가 피아노를 쳐요. 예, 누나가 지금까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엄마가 좀 음악적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서 피아노 학원을 되게 억지로 다녔었어요. 막 도망 다니고 학원 끊어주면 도망 다니고 안 나가고 그랬다가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했죠. 엄마랑 누나랑 저랑 이렇게 모여서 그럼 얘가 뭘 배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누나가 드럼 치는 거 멋있던데 드럼 배워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드럼을 그래서 드럼 시작하게 된 예, 거였구나. 그렇게 드럼을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꿈을 가지고 뭐 밴드부도 중학교 들어가 보고 그렇게 밴드에서 드럼 쳤었어요? 네,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었어요. 그 밴드부 이름은 뭐였어요? 동키호테였어요. 왜 동키호테? 잘 몰라요. 사실 저는 그냥 올해 만들어져 있던 이제 팀에 들어간 거라 동키호테가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페인 음악 위주로 했던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예, 네, 동키호테. 밴드 음악을 했었는데 뭔가 동키호테 약간 이런 강렬함을 원했는지 잠깐만, 그게 말이 돼요? 동키호테 이게 강렬한 음악? 뭔가 이렇게 부드러움보다는 그 중학생 무슨 친구들의 중학교였는데요? 9월 아, 인천에 중학교였는데요. 있는 거? 인천 9월 중학교의 동키호테. 아, 귀엽다. 아니, 방송에서 드럼 연주하는 거는 사실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근데 스케치북 드럼 세트가 언제나 있거든요, 저기에. 잠깐만, 일로 와봐요, 저. 일로 와봐요. 저 드럼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 제가 왜 따라 와봐요? 저기,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이거 갈수 있어요. 와. 여러분, 우리 바로바로 시켜주거든요, 이거.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해보겠어요? 와, 마이크 여기다 딱 꽂고, 네. 아니, 제가 근데, 네. 그렇게 너무, 그냥 이제, 뭐 교회 반주하고 그 정도였어서. 아, 괜찮아요. 우리 또 보면 알거든요. 기본 리듬 한 번만 쳐볼까요? 기본 리듬? 좋아. 그러면 요거 이제 기본 리듬 쳤으니까 하나 네. 딱더 보죠.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해보겠습니다. 요거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연주. 막 드럼? 막 드럼이라 이런 막 것이다. 드럼. 그냥 오랜만에 두들겨 보겠다 이런 느낌.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홍성우 씨가 이제 드럼 연주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심장 나대지 말게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잘못하면 심장 훔쳐갑니다. 자, 비트. 홍성우 씨의 비트 주세요. 아, 잘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른 악기 없이 그냥 드럼만 이렇게 치라 그러면 이거 민망해가지고 사실 이거 어렵거든요. 그런가요? 오늘 필링도 너무 잘하고 하이햇을 이렇게 탁탁 쪼개서 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잘해요 일단. 아, 부끄럽네요. 진짜 우리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니 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또 이게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우리 성우 씨에게 댁에서 보고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리로.